네, 다녀오세요. 아싸! 이 황금 같은 주말. 뭐하고 놀지? 놀긴 물 놀아. 뭐? 어쭈 훈나볼래? 뭐? 어디 하늘 같은 누나에게. 아! 왜 때려? 불꽃 꿀밤 맛이 어떠냐 까불고 있어. 저기 죄송하지만요. 오늘은 저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거든요. 웃기시네. 아, 진짜? 얼른 문제집 밀린 거 풀고 학원 숙제까지 끝내고 놀아. 아, 누나 뭔데? 헐. 불꽃 꿀밤에 7연속 불꽃 주먹까지 더해드릴까요? 아, 진짜. 아, 저기요 남매님. 우리 남매 사이에 이러지 말고 사이좋게 오늘은 놉시다. 7연속 불꽃 주먹 확정. 아, 알겠어. 나 그러면 방에서 공부할 테니까 말 걸지 마. 그러고 슬라임 만들면 불꽃 주먹이다. 아, 나 슬라임 끊었어. 걱정하지 마. 들어오지 말아라. 아, 진짜. 아, 내 버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애들하고 유튜브 하기로 했는데 아, 진짜 짜증나.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여기 내가 준비... 아, 왜? 뭐하냐? 아, 나 공부하는 거 안 보여. 아, 진짜. 오늘은 어디를 풀어야 되나? 한번 볼까? 어휴, 어딘지도 모르지. 어디를 풀어야 되지? 어머, 문제집 깨끗한 것과. 아니거든? 나 보면은 의외로 되게 많이 풀었거든? 이봐, 100점! 푹! 오늘부터 풀면 돼. 오늘부터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저 죄송하지만 제 방 들어오실 땐 노크 좀 해주실래요? 네가 자꾸 문 닫고 슬라임 만드니까 그렇지. 아! 진짜! 빨리 풀어. 알겠어! 연필이 어디 갔지? 아, 연필이 없어서 아, 오늘 못 풀겠다. 까분다. 진짜 엄마한테 이따 다 말할 거야. 그러던지. 여기 있네. 헐. 야, 누가 볼펜으로 풀어? 아, 죄송하지만 전 워낙 잘 풀기 때문에 볼펜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웃기시네. 아, 보실래요? 자, 오필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시오. 오. 그럼 그렇지. 아, 아. 왜? 오. 사잖아. 아. 사. 찍찍. 맞지? 찢찢. 아, 빨리 나가, 나가. 헐. 옷에 케찹 묻었어. 거기 물티슈 좀. 어? 물티슈? 이걸 꼭 써야겠나? 나도 네 거 쓰기 싫은데. 일단 하나 꺼내봐. 그래, 뭐 원한다면 한 장 주지. 자, 자, 이거 써. 아, 얼른 공부해야겠다. 그림 속 통나무의 길이는 자로 재어 내부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오늘은 자가 없으니까 패스. 다음 등대 장난감. 이건 다 자로 풀어야 되니까 어떡하지? 난 자가 없는데. 그렇다면 풀 수 있는 것만 풀면 되지. 자, 포크의 길이는 몇 cm입니까? 3부터니까 1, 2, 3, 4, 5, 6, 7, 8, 9. 9네. 이렇게 똑똑한데 내가 오늘 공부를 해야 돼. 잠깐. 왜? 책 속에 슬라임 숨겼지. 아, 봐, 없어. 자, 없지, 없지. 뭐 나오니? 안 나오지? 자, 봐, 봐, 봐. 없지? 파일 좀 보자. 이 파일? 북. 이거 학원에서 준 거야. 곱하기 이거 풀으라고. 내가 아직 곱하기가 잘 안 돼가지고. 빈 종이는 뭐야? 이거는 연습하라고 준 거고. 학원 쌤한테 여쭤봐. 없잖아. 빼봐. 어? 종이? 왜 당황하실까? 아, 뭐 꺼낼 수 있지. 근데 이거 내가 진짜 다 꺼내서 없으면 다시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아, 이거 다시 언제 끼냐고. 아, 진짜. 겉배 없는데? 어? 덧배? 오케이, 거기까지. 그래, 나 오늘은 진짜 맘 잡고 공부할 거니까 나가주세요. 푹. 여기까지 뺐으면 큰일 날 뻔했네. 계단 얇게 넣어놓길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만지다가 들어오면 딱! 그. 아, 그리고 쟤는 며칠 맞게 막 핫도그 케찹을 다 흘리고 먹는 거야. 이 안에 풀이 있었는데 들킬까봐 깜짝 놀랐네. 풀들아 나오십시오. 아미, 주말에는 좀 놀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아, 진짜. 내일 이거 가져가서 애들하고 영상 찍어야지. 느낌 끼. 야, 너 잘하고 있냐? 아, 또 왜?
대답 안 하냐. 아 이거 이제 풀려고. 0, 12, 3, 2, 6, 36, 2, 2는 4, 4, 1, 144. 어때? 완전 잘 풀지? 야 근데 웬 꽃이냐? 나 줘. 이거 안 돼. 안 되는 게 어딨어? 아 이거 여자친구가 선물해 준 거야. 까르르 파르르 타르르르르르. 뭐지? 이 반응은? 네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그래 내가. 네가. 그래 내가. 푹 네가. 그렇다니까. 왜? 남의 여자친구 있으면 안 되냐? 그냥 웃겨서. 아 빨리 나가. 정신 사나우니까. 아, 빨리. 잠깐. 그 텀블러 뭐지? 아니 텀블러 왜? 아니 물이야. 아 시원해. 열어보시죠. 어? 이걸 열어보라고? 아이고 우리 동생 당황하셨어요. 아. 물 떠다주게? 헐 없잖아. 아 저기요 남매님. 절 너무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쳇 공부해라. 저 바보. 내가 한번 썼던 수법을 또 쓸 것 같아? 당연히 이번엔 여기에 넣어놨지. 아 바보. 아 근데 이거 점토 다 꺼내려면 시간 좀 걸리겠는데? 아 중간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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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아주 끄적끄적하니 잘 만들어졌네. 이 정도면 폭염이라고 해도 녹지 않겠지? 얼른 초코가루만 뿌려가지고 마무리하자. 야 근데 아. 말이지. 아 왜? 너 여자친구 이름이 뭐야? 수진이? 어디 학교인데? 우리 학교? 누가 고백했는데? 아 당연히 아 내가 고백받았지. 헐 걔는 네가 왜 좋다냐? 아니 뭐 슬라임 만드는 내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하나 뭐라나 뭐 아, 그랬지. 잠깐 못 보던 피규어인데. 아 이거 수진이가 선물로 준 거야. 걔가 프리파라 엄청 좋아하거든. 야 이거 비싼 거니까 절대 건들지 말아라. 그렇다면 그 손목 밴드가 수상하군. 아 정말 귀찮아. 야 봐라 봐. 없지? 근데 그거 왜 했어? 아 저기 죄송한데요. 그대는 핵 인싸가 아니셔서 모르시겠지만 요즘 핵 인싸들은 팔에 이런 거 하나쯤 걸고 다닌다고요. 안 덥냐? 솔직히 좀 더워. 그래서 여기다가 찌찌 공부나 해라. 아 정말 안 걸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레오나 아, 미안하지만 잠시 아 초코칩 숨겨놓느라고. 초코칩 좀 넣고 오 그럴싸한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치각 인스타가. 야 뭐?